연간 1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최소 8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비가 4천억 원 이상 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대상 70개 지구 가운데 45곳은 광역시도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25개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각각 3곳씩 모두 6곳을 대상지로 선정합니다.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하는 25개의 시도별로 한두 개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은 최대 8곳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 선정할 곳이 15곳,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1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지금 공모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딜 사업은 5개 유형, 국비는 대상지별 50에서 250억 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국지방비를 합해 사업 지구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기간은 대상지별 3년에서 5년이며 매년 사업 대상지가 추가로 선정됩니다. 값이나 임대료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적 약자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뉴딜 사업은 다음 달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의 뉴딜 재생 사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문제는 국지방비 매칭 비율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인 광역시 5대 5, 도 6대 4로 정해진다 해도 5년 동안 시도 지방비는 최소 4,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비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